안녕하십니까, 엄선입니다. 아, 여러분들, 길막 때문에 많은 응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이곳은 길막 현장 인근에 있는 제 임야입니다. 저는 약초 약용수, 그 중에서도 엄나무, 참두릅, 우리 토종 감로 수국을 전문으로 재배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현실적인 재배 방법, 수익 창출, 경공매, 우리 임업인, 농업인들에게 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분 속에 있는 나무는 우리 토종 감로 수국입니다. 아, 겨울 되면은 이제 얼어 죽지 않아요? 어떡해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방법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있죠. 몇 가지 있는데 몇 가지 말하면 다 또 이제 여러분들 귀에 쏙쏙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임업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영상 저도 제 일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반장에 지금 1,000원에 판매되고 있죠. 그리고 화분에 이렇게 재배하는 이유, 또 산에 두는 이유는 바로 모주입니다. 모주를 이용해서 묘목을 만들어서 이제 계속 산으로 밀어 올라가는 거죠. 이곳에서 이제 제가 화분에 있는 우리 감로수국을 삽목, 가지를 잘라서 여러분들 묘목을 만들어서 산으로 계속 옮깁니다. 지금 겨울 준비를 위해서 위쪽을 다 커트해 버렸죠. 그리고 지금 산소산목기, 저희들이 이제 산소산목 개발한 식물 부화기에서 산목된 애들 지금 묘목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할 경우에 늦어도 6월 전후는, 6월이라고 이제 그렇게 그냥 딱 찍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원도 쪽은 5월, 늦어도 여러분들 6월에 화분을 두시면 가만히 두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성장하면서 뿌리가 땅에 박힙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속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겨울을 안전하게 나요. 그리고 화분들끼리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안쪽 화분 안전하죠. 외부의 화분 걱정되신다면 여러분들 보온 덮개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위에 커트했기 때문에 보온 덮개 덮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아래 지방에서는 그냥 두셔도 돼요. 안 얼어 죽습니다. 걱정된다 이러면 보온 덮개. 근데 이제 안 얼어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방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꿀팁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화분이 보면, 큰 화분들 보면 아래쪽에 옆으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게, 또는 받침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화분 아래쪽 옆쪽이 구멍이 크게 뚫린 쪽이 있습니다. 좌우로 큰 화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구멍이 뚫려 있죠. 그 구멍은 여러분 흙으로 꼭 덮으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분 아래쪽에 구멍이 나 있다, 바람이 통과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화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애들, 혹시 약간 뿌리가 노출되어 있다, 동해를 입는 거죠. 자, 그 점만 주의하시면 화분에서 여러분들 키우셔도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자, 영상에 여러분들 자주 나오던 곳이죠. 제 영상 좀 이렇게 길막으로 와신 분들은 제가 재배하는 것, 임업 활동하는 것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엄나무를 처음 심었죠. 그리고 엄나무 순을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엄나무 심는 손, 엄손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엄손이에요. 저 엄씨 아닙니다. 또 이름이 엄손, 손이 아닙니다. 저는 손이가 아니고
엄나무 심는 손, 엄손. 지금 겨울에는 제가 과메기를 하고 있죠. 이제 봄이 되면 엄나무 순, 두릅 순. 저는 농원이 제주도에서부터 경기 북부, 강원 북부까지 전국에 엄나무, 참두릅, 그리고 황칠나무 뭐 이러한 야경수 나무를 재배하는 농원이 전국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봄 되면 전국에 있는 저희 농원에 여러분들 놀러도 많이 오시고 또 우리 착한 임산물들 많이들 드시고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 농원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제 농원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교육하고 저에게 교육을 받고 재종자를 가지고 제 방식대로 재배해주는 즉 저희 협력농원이 전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종자를 가지고 다 같은 방식으로 재배를 하죠. 그래서 저희는 출발은 첫물 그리고 끝물은 없습니다. 왜? 첫물에 출발했기 때문에 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만원 출발이면 끝까지 5만원이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유통을 배우시고 어딘가에 소속되셔서 농사 아니죠. 농사업, 업자를 하나 보십시오. 임산업. 자, 사업적인 마인드로 임업, 농업, 귀농귀촌, 준비 또는 현재 하고 계신 분들 좋은 결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로 수국 필요하신 분 화면 터치하시면 왼쪽 아랫부분에 묘목 구입하는 정보가 뜹니다. 쿠팡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좀 비싸요 여러분. 하이드렌티아 툰베리가 아닙니다. 우리 토종이죠. 아직까지 토종은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비쌉니다. 맛도 다르고 금액도 비싸고 선택은 여러분들 하십시오. 소비자는 맛이 좋은 것, 건강에 좋은 것, 우리 토종 가장 선호하죠. 저렴하게 구입해서 열심히 키우는 건 똑같은데 판매를 못할 그러한 경우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늦더라도 좋은 걸로 번식하시면서 좋은 결과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